여기까지 아파요. 뭐? 당뇨 초기라는 발명 그거를 진단받고요. 이 엄지발가락이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게 합병증인지 어떤 건지. 당뇨 합병증이라는 게 발가락이나 발톱 이런 데가 막 시커멓게 변해갖고 나중에는 또 막 잘라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무섭고 그래서 저도 지금 엄청 겁먹고 있어요. 당뇨 환자 4명 중 1명에게 나타나는 당뇨발 걱정입니다. 애할아버지 때부터 애할아버지 엄마 또 남동생 다 40대 50대 돌아가셨거든요. 당이나 고혈압 이런 병은 가족력이나 유전자 때문에 또 내려올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가족력으로 소중한 사람들을 먼저 떠나보낸 후 이별의 아픔까지 안고 살았는데요. 때문에 건강관리를 위해 지팡이에 의지한 채 걷기 운동을 꾸준히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몇 걸음 가지 않아 무릎이 또 말썽입니다. 아, 무릎 아파. 아우, 왜 또 무릎이 이렇게 아프냐. 톡톡톡 쑤시네. 아우, 힘들어. 이내 운동을 포기하고 주저앉는데요. 그녀의 시선에 들어온 것은 건강하게 걷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아, 나도 옛날에는 저렇게 잘 걸어 다녔는데 벌써 내가 이렇게 그냥 병이 와갖고 못 걸어 다니니까 한편 부럽기도 하고 나는 한심하고 좀 서글퍼요. 한때 그 누구보다 건강함을 자부했던 그녀. 그런데 당뇨와 골다공증이 그녀의 삶을 무너뜨렸습니다. 울상짓던 오늘은 잊어라. 그녀를 어둠에서 구하고 빛나는 청춘으로 되돌려줄 주치의가 떴다. 우와, 잡았다 하면 백전백승. 예? 우리나라 팔씨름계의 자존심, 팔씨름 국가대표이자 이 시대가 원하는 몸짱 브레인. 안녕하세요. 청춘을 돌려드리는 한약박사 김경호입니다. 도와줘요 청춘 주치의. 주인공을 위해 청춘 주치의가 직접 나섰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네. 반갑습니다. 아유. 어머니 지금 가장 불편하신 데가 어디예요? 지금 가장 불편한 데가 뼈마디요. 뼈마디. 네. 뼈마디야 또 아프면서 네. 눈 시력도 안 좋아지고 시력. 무릎이요. 당뇨가 계속 오랫동안 유지가 되게 되면 체중 당화 산물이라는 게 생기거든요. 이게 뭐냐면 약간 독소예요. 뼈를 이루어지는 골지세포도 약해지고요. 또 뼈를 이루어지는 세포의 성장이랄지 정상화시키는 걸 또 막아요. 그래서 뼈를 튼튼하게 하는데 굉장히 나쁘겠죠. 실제 당뇨 환자의 고관절 골절 위험도를 보면 당뇨가 얼마나 뼈 건강에 악영향을 주는지 알 수 있습니다.